31일 포스코 홀딩스 CEO 후보 추천위원회는 8차 회의를 개최하고 파이널리스트 6명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날 후추위에서 확정한 파이널리스트에는 권영수 전 LG 에너지 솔루션 부회장, 김동섭 현 한국석유공사 사장, 김지용 현 포스코 홀딩스 미래연구원 원장 사장, 우유철 전 현대제철 부회장, 장인화 전 포스코 사장, 전중선 전 포스코 홀딩스 사장 등 총 6명이다. LS일렉트릭이 지난 4분기 호실적을 달성한 가운데 올해 북미 시장을 중심으로 변압기 수요가 폭증할 것이란 전망이다. 1일 인공지능 공시분석 프로그램 타키온월드에 따르면 LS일렉트릭이 지난 31일 오전 39% 상승한 7만 400원에 마감했다. LS일렉트릭은 작년 호실적을 기록했다. 이노션이 4분기 본사와 해외 자회사의 동반 성장으로 광고산업 불황에도 불구하고 호실적을 달성했다. 올해에도 어려울 환경은 지속될 것으로 보이지만 주요 광고주 대행 확대, 대형 BTL 확장, 디지털 벨듀 생연화 등으로 실적 안정세가 기대된다. GS건설이 작년 4분기 시장 예상을 하회하는 실적을 내놨다. 특히 영업이익이 대규모 적자를 기록했다. 2분기 검단 사업장에 대한 직접적인 비용 반영 외에 사업장 전수조사에 따른 다수의 현장 원가율을 조정한 탓이다. HD현대의 해양산업 분야 종합솔루션 기업 HD현대 마린솔루션이 AI 및 빅데이터 기반 탈탄소 솔루션인 오션아이즈의 본격 상업화에 나선다. HD현대 마린솔루션은 1일 포스코와 AI 기반 탄소 배출 모니터링 솔루션 오션아이즈의 첫 상업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